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이 가을 마음이 따뜻해지는 뮤지컬 한 편 추천해 드릴게요. 웰메이드 감성 로맨스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 배우 김요원 씨, 임준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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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네, 저는 배우 김요원이고요.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 에서 예원제이 원제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이토록 보통에서 은기 역할을 맡고 있는 임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341님이 지난주에 대학로에서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 보고 왔는데 두 분 시네타운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하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아, 절찬 상... 연중이라고 해도 돼요? 절찬리 공연중인 거죠. 예. 그래서 네. 희영님이 두 분 오늘 니트로 드레스 코드 맞추기로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네, 우연의 일치로. 네. 저도 니트예요. 우리 셋 다. 가을이니까. 네, 그럼요. 네. 기분 좀 내봤습니다. 네. 네. 가을이죠. 9366님이 우와, 캔디와 김예원 매우 소문난 절친의 만남이네요. 두 분은 만나면 맛집 순회하나요? 아니면 카페에서 계속 수다 떠나요? 두 분 친해지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상상 초월로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19대 네. 연기학원에서 처음 만났죠. 입시학원에서 준비하다가 미성년자 때부터 미성년자 뭔가 이상한데? 네. 2000년 때 만나서 네. 네, 그때부터 만나면 맛집을 가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그냥 파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요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거기 있는 카페를 갔는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되게 맞아,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 8시간인가 9시간 그 카페에서 밥도 먹고 차도 두 번이나 마시고 한 곳에서 네, 그렇게 오래 있었나? 계속 미안하니까 계속 사서 먹었었어요. 맞아요. 네. 뭔가 계속 시키게 되고 그때 무슨 전시회 보러 갔다가 전시는 안 보고 맞아요. 계속 수다만 8시간인가 떨었던. 저희는 이제 만나면 대화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아, 저도 카페에 보통 가면 되게 오래 있는 것 같아요. 4-5시간. 굳이 대화를 막 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이랑 가도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제가 술을 안 먹어서 보통 카페 투어를 안 먹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낙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 과묵한 편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번에 보러 갔는데 엄청 네, 처음인데 되게 안 가리셔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겪으셨죠. 네. 4535님은요. 준영님 제 친구가 연미덕이래요. 그래서 준영님 소식 종종 아니 자주 매우 자주 듣고 있대요. 뮤지컬계에서 별명이 댕노조아 청년으로 불린다던데 이게 뭐예요? 아, 댕노조아 청년이 네. 대학로 조화 청년의 줄임말은 아니고 그대로 대학로 조화 청년의 그 말인데 네. 제가 어떤 유튜브 이제 뮤지컬 배우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학로 한복판을 뛰어다니면서 네. 대학로 너무 좋다고 하면서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짤처럼 남아있나요? 남아서 제가 대학로 좋다고 막 그 소리치는 것 때문에 제가 댕노조아 청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근데 행복한 별명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좋네요. 준혁 씨는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부터 스위니 토드 베르테르 좋은 작품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 네.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로 이제 베르테르에서 처음 맞아요. 같이 맞아요. 연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구나. 네. 대학로 왜 좋아요? 그냥 그 저도 제가 대학로를 그렇게 좋아하게 될지 저도 모르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저의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일터이기도 하고 일터를 사랑하게 되니까 당연히 같이 대학로에 뭐가 있는지 뭐 혼자 있을 때 가끔 뭐 돌아다녀도 보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옛날에는 막 대학로에 막 맛있는 맛집 있다 그러면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있어요?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서 대학로가면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추천해드리면 네. 거기 솥밥 맛있는 데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이렇게 제 공연에 보시면
데리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솥밥집. 네. 아, 검색해봐야겠네요. 5994님은 어머 예디 대학생 때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라디오 설밤 열심히 들었던 청취자래요. 예디 목소리 들으면서 위로받곤 했는데 직장인이 돼서 다시 만났다고. 예디가 웃음을 너무 못 참아서 노래가 연이어 나가던 게 기억이 나는데 비슷하네요. 저도 진짜 못 참거든요. 아 진짜요? 오. 아니 제가 거의 거의 방송 사고 비슷하게 날 만큼의 웃음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너무 그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또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게 아, 이제 그게 아마 형돈이와 대준이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PD님이 그 그냥 틀어주신 곡이었는데 웃길 수 있죠. 그냥 방패막 없이 그냥 막 당하는 느낌이었고. 아 노래. 네, 네. 그랬었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저도 라디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들어주셨다는 분들 만나게 되면 너무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진짜 팬도 많았는데 뭐 지금도 많지만 한 번씩 그리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5838님은요 준영님 이번 주 금요일이 생일이라고 들었대요. 생일 카페를 팬분들이 차려주셨다고. 이게 뭐예요? 저 금요일 생일이군요. 그렇군요. 네. 생일 카페가 뭐예요? 생일 카페가 이제 카페에 이제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카페를 제 사진이랑 이렇게 제가 했던 작품에 대한 이런 걸로 이렇게 꾸며주세요. 그러면 너무 찾아가서 이제 또 인증샷도 찍고 저 혼자 이렇게 그 공간에 앉아있으면서 흠뻑 좋아하다가 나오는 그렇게 생일 카페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한별님이 어제 대학로에서 준혁 배우님 생일 카페 가는 길에 벌써 차려져 있군요. 맞은편에서 걸어오시는 배우님을 봤대요. 속으로 엄청 반가웠지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쳤어요. 아는 척하셨대요. 너무 축하한다고. 제가 아는 준혁 씨로는 아는 척 해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죠? 더 좋아하는군요. 아는 척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니까 네네. 언제든지 그러실 것 같아요. 눈짓으로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잘 받아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지우님은 예원 씨 환승연애 보면서 예원 씨 따라 울고 웃었던 과몰입러 1인이래요. 너무 재밌었죠? 만약 예원 씨에게 환승연애 출연 제안이 온다면 오케이 하실 거면 나가지 마세요. 네, 저는 반대합니다. 친구의 이름으로 반대하나요? 너무 여려서 안 될 것 같아요. 하선 씨는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원 씨 보면 이런 얘기해도 되나? 예원 씨는 거의 진짜 너무 뭔가 뭐라고 해야지? 따뜻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100% 연락이 오지 않나요? 예? 예. 대답을 해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연락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승연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같이 그 출연자셨던 네네 맞아요. 혜은 씨, 성혜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전 과정을 지켜본 결과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약간 진짜 혜은 씨가 어떨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제가 눈물이 많지는 않은데 그날 여려서. 그때 너무 힘든 시기셨고 그래서 다들 우리 모든 패널들이 응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서 제가 아마 그 분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저 또한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도 다른 사람들 연애를 좀 빨리 눈치채는 편인가요? 환승연애에서도 추리력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연애를 눈치채는 편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람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 한마디에도 어떤 작은 제스처나 행동 하나에도 그 뭔가 의중을 좀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출연자분들의 마음을 좀 잘 알아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연애를 빨리 눈치채는 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마음을 잘 보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8845님은 준영님 가수로도 활동하다가 뒤늦게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다고 들었대요. 맞아요. 저 2010년도에 가수로 데뷔를 했다가 진짜요? 네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2010년도 13년 전 13년 전이네요. 네.
예전에 아이돌 연습생도 하기도 했고 일본의 유명 기획사에 또 소속되기도 했었다고요. 네, 일본의 ABEX라는 회사에 잠깐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 스펙타클 하셨네요. 와, 대박. 아, 열심히 살았네. 그거보다 치열했네요, 20대가. 네, 아, 뭐 누구나. 사실 누구나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이 뭐 누구보다 뭐 치열했습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준혁 씨가 있는 거니까. 아, 또 이렇게 또 포장을 잘 해주시고. 아, 그럼 아니 뭐 팩트죠. 포장이라기보다는. 공연 보니까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곧 지킬의 나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독담을 해주고 왔는데 진짜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표정 펴야지. 아니 왜요? 제 표정이 뭐 어때서요? 아, 왜냐면 아, 저 분명히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아니면 또 노래하면 또 예원 씨니까 최민사님이 네. 아, 예전에 예원 씨가 복면가왕 예능에서 준우승했던 게 소름 돋았던 게 생각이 난다고. 아니 못하는 게 뭐냐고. 아, 그게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 때 이제 처음 출연을 했었는데 네. 이제 좀 운도 정말 좋았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어떤 영상을 다시 잘 못 보겠거든요. 많이 부족했어서 근데 보시는 분들은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네. 진짜 궁금해요. 왜 가수 뭐 아이돌 이런 거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회사에서는 그런 쪽을 또 원하시기는 하셨었는데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있었지만 근데 저는 배우를 더 네, 연기 싶었고. 쪽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춤도 네. 잘 추거든요. 못하는 게 뭐야. 맞아요. 그게 또 사기킥. 이제 저희 뮤지컬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돌아오시라는 네, 네. 이토록 보통 일을 네.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이제 노래 듣고 2부에서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두 분의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예원님의 신청곡부터 들을까요? 어떤 곡이죠? 네, 그 사라강의 워머너 콜 나잇이라는 네. 곡을 원래 이게 혼내라는 그룹의 그 곡인데요. 원곡은 근데 되게 이 사라강님이 목소리가 되게 좀 부드러우시고 좋으셔서 좀 편안해지고 싶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Like a rabbit in headlights They're stunned by all your charm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배우 류준열이 사랑하는 배우 박해일이 사랑하는 배우 이성민이 사랑하는 배우 염정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임준혁이 사랑하고 배우 김여원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준혁 씨가 하고 싶었던 톤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임준혁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셨다고. 아, 근데 이게 듣고. 원래 바이브입니다. 아, 근데 네. 당황하셨어요. 시그널 듣고 네. 아, 여기 이런 거구나. 아, 근데 앞에 너무. 네. 자 여러분 지금 네. 배우님 나도 한껏 내렸어. 네 준혁 씨가 여러분 네. 네 평소 좀 텐션이 좀 있는 편이라 하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0638님이 어제 지인 추천으로 이토록 보통의 보고 왔습니다. 배우분들 연기가 너무 대단했어요. 진짜 최고. 예원 배우님 너무 애절하게 오실 때 저까지 너무 슬퍼서 끝날 때까지 울고 나갔대요. 아유. 시간 나면 또 재관람할 거라.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제이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이런 후기가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엄청들 울고 저도 네. 오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다 막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요. 꼭 다시 찾아와 주시면 또 저희
뮤지컬이 N차 관람을 했을 때 또 빛을 발하는 공연이라서 유난히 그런 관객분들이 많으세요. N차 관람을 하시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관람하실 때는 정말 또 새로운 네. 두 번째가 사실 저희의 베스트 관람이라고 막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쵸. 네. 또 찾아주시면 네네네. 뮤지컬토록 보통의 줄여서 이보통이라고 부른대요. 11월 12일까지 공연이 이어지고요. 지금 바로 예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 예원 씨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저희 뮤지컬 이토록 보통에는요. 일단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제이가 있고 그녀를 사랑하는 로봇 수리기사인 은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겠다고 어떤 통보 아닌 통보를 하게 되는데 제이가? 네. 근데 은기가 너무 서운함을 느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찰나에 은기가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제이가 떠나지 못하고 은기 곁에 남게 되는데 갑자기 1년 뒤에 나 우주 탐사를 하고 돌아왔어 라는 진짜 제이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고 이 은기 곁을 지키던 거는 복제된 제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스펙타클한데. 이제 네, 이 각각의 인물들이 진짜 나의 세계는 무언지, 진짜 나의 우주는 무언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네. 스포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중간에 진짜 가서 그래서 N차 관람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온전히 이제 흡수가 되려면 그렇게 N차 관람하시면 좋고 네. 정말 반전을 꼭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두 분은 공연하기 전에 이 웹툰 보셨나요? 저는 작품을 하면서 접하게 됐어요. 저도요. 네. 같이, 네. 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네. 너무너무 왜 이 작품을 이제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작품이기도 했고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아 이거 너무 진짜 최애 작품인데 뮤지컬화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너무 보러 가고 싶다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연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좀 많이 알리고 싶다. 저도요. 네. 저도 많이 알리고 싶다. 그리고 웹툰 원작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원래 그래서 그분들도 뮤지컬을 이렇게 또 보러 와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넘버도 너무 좋고요. 또 네. 많이 알아가시길. 두 분의 역할을 우리는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요. 시네타운에서는. 우리 준혁 씨가 먼저 예원 씨가 맡은 제이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제이는 지금 우주항공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 탐사를 하는 게 꿈인 친구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은기가 옆에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이는 그 과정을 다 멋지게 다 이루고 결국 우주 탐사를 가고 그래서 다 이루고 되게 진취적이고 멋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은기한테도 그리고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다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반대로 우리 예원 씨가 준혁 씨가 연기한 은기는 어떤 인물인가요? 은기는 제이의 일단 오랜 연인이고요. 제이가 아무래도 우주 비행사를 꿈꾸고 정말 그 아득한 우주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근데 그런 제이가 사라질까봐 날아갈까봐 늘 물론 그 응원을 그 꿈을 응원하긴 하지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늘 언제나 제이 곁을 지키는 진정한 제이 지킴이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예.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 19년에 초연된 이후 벌써 4년째예요. 네. 대학로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두 분은 첫 출연이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준영님은 초연 때 이 작품을 보셨대요. 그리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와, 그래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거의 통곡을 하셨다고.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보는데 저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다 보는데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저도 모르게 막 펑펑 그러니까 사람마다 뭔가 그
자기의 감정을 올리는 포인트들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이 작품이 되게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꼭 내가 언젠가는 은기로서 무대에서 연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예원 씨도 초연이나 재연 때 혹시 보셨었나요? 저는 못 봤었고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됐던 게 준혁 씨가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튜브에서 이제 영상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접하게 됐는데 이제 대본을 접했을 때는 그 글을 보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울게 된 게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텍스트를 보고 그래서 아, 이 작품은 정말 아름답게 슬프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복제인간 소재라는 게 지금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좀 관객분들이 초연 재연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이 시기적으로 사면 때 되게 좀 와닿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두 분이 뮤지컬 이토록 포통에서 또 노래 한 곡을 오늘 라이브로 불러주신다는데 도시 위에서 이 곡은 어떤 장면에 흐르는 곡이에요? 도시 위에서요? 네. 도시 위에서는 이게 다 스포라서 근데 어떤 걸 그러니까 은기가 제이와의 그 첫 만남부터 그리고 시간에 흘러서 그들이 만나는 과정을 다 그려낸 그런 네. 장면이 그걸 회상하는 씬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체 씬이 되게 그림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동화 같고 그림 같아요. 네. 샤갈 작품 앞에서 둘이 첫 만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에코 넣어주시고요. 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 너무 떨리네요. 네. 네. 이 그림 좋아하시나 봐요? 샤갈 그림들은 어쩐지 좀 신비롭고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여기 있는 인물들은 신체 어느 한 부분이 항상 상대와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손을 잡거나 껴안고 기대서. 네. 사랑하는 사이라 그런 거겠죠? 너무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라질까봐? 날아갈까봐. 이 차가운 도시 위에 저 멀리 바람이 불면 구름이 당신을 채갈까 두렵기만 해. 그럴 땐 저렇게 서로를 꽉 잡아 날아가지 않도록. 여기 샤갈이 그림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날아가지 않도록 옷깃을 붙들어 우리가 인연을 넘어 만날 운명이었다고. 이 차가운 도시 위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그럴 땐 우리 손을 잡아봐 이렇게 하늘을 날아봐. 이 도시 위를 우리가 붉게 물들이잖아. 은기야, 또 다른 세계에 나는 우주로 떠났을 수도 있겠지? 다른 선택을 한 내가 점점 더 궁금해져. 네가 떠날까봐 나는 네 옷깃을 붙들어 어딘가 중력을 넘어 날아갈까봐 두렵기만 해. 저기 저 하늘로. 하지만 아직 여긴 지구 중력장이 100% 작용하는 우리의 지구니까
걱정하지마 우리 이두 손 잡고 밤하늘을 거닐어 그림 속 연인들처럼 이 차가운 도시 위에 별은 이렇게 빛나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 밤하늘 도시 위에 별은 이렇게 빛나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없이 많은 우주를 찾아 헤매도 네가 없으면 난 널 어디서 찾아야 돼? 걱정하지 마 난 여기 있는걸 우리가 선택한 건 이 세계니까 이 차가운 도시 위에 이렇게 외로운 날에도 그럴 땐 우리 손을 꽉 잡아 언제나 함께 있잖아 이 도시 위 밤하늘 저 반짝이는 별들처럼 우리 빛나고 있어 이렇게 영원히 감사합니다. 미쳤다 정말 진짜 와, 와 아침인데도 두 분 다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좋고 지금 네 댓글창이 터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영화로운 시간 와 정말 아, 감사합니다.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아, 또 새롭다 근데 네. 너무 좋네요. 그쵸, 그쵸.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꼭 가서 보셔야겠죠. 네. 네. 아. 저희 넘버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네. 가서 보면 더 좋습니다. 세상에나 시연님이 사무실인데 자꾸 눈을 감고 듣게 된대요. 두 분 달달한 목소리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정유님이 뭐야 뭐야 달달하잖아요. 이런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일이 엄청 부럽잖아요. 하셨어요. 진짜 아련하죠. 와서 보시면 정말 맞아요. 저희 무대까지 합쳐져가지고 이게 이제 샤갈의 그림 앞에서 첫 만남의 장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샤갈의 그림들도 오, 함께 맞아요. 이제 보실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진짜 운명 같은 만남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혁재님은 볼 때마다 눈물 포인트가 들어가는 뮤지컬 꼭 여러 번 보세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놀라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2인극이에요. 두 분이서 무대를 채워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에피소드도 궁금해집니다. 0584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실수. 애드립으로 넘겼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뭐 적지 않죠. 저부터 아무래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최근의 일인데 제가 무대에서 실수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게 멜로디는 같은데 가사가 네. 다른 노래가 저희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앞에 거를 먼저 가사가 나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랩처럼 네. 그러니까 원래가 원래가 넌 누구지? 매일 나와 함께 보낸 시간들 이건데 넌 누구지? 매일 아침 매일 나와 함께 해결하셨군요. 네, 아, 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막 그 순간 이게 내가 다른 가수를 불렀다는 게 들어와서 맞아요. 최근에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정도는 몰랐을 것 같아요. 매일 관객분들 아니면 엔차달라마는 분들 아니면 맞아요. 저도 뭐 갑자기 대사가 백지가 된 적도 있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그런 순간 정말 공연을 이제까지 해오면서 처음 겪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2인극이다 보니까 맞아요. 공연을 거듭을 해도 이게 매번 공연할 때마다 긴장감이 정말 크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밀도 있게 집중을 딱 해야 되는 공연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무대에서 엄청 울기도 하고 진짜 할 네.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좋은 노래도 뭐 저희야 감사하지만 6948님이 이토록 보통에 세 번 봤대요. 진짜 이런 분들 많네요. 맞아요. 한 번 보고 감사합니다. 3년 때 두 번 봤다고. 감사합니다. 같이 펑펑 울었다고. 네.
잠시만요. 서희님이 예원 배우님, 네. 이거 궁금했어요. 하루에 두 번 공연하는 날이 또 많더라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냐고. 네. 영양제 챙겨 먹고 있냐고. 진짜 이런 날은 연락이 안 돼요. 아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근데 괜찮다고. 맞아요, 맞아요. 두 번 했다고. 네, 알고 있으니까 알죠. 이해를 해주는데 두 번 공연할 때는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회사 연락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공연이 다 끝나고 연락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만큼 집중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선물 주신 것들도 있고 팬분들께서 감사하게 챙겨주신 것들도 있어서 뭐 비타민도 챙겨 먹고요. 뭐 오메가 3, 밀크시스 먹어야 돼. 잘 챙기네. 네,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두 분도 목격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현님이 네. 벌써 3년 전인가요? 두 분 뮤지컬 베르테르를 봤대요. 아. 예원 롯데와 준혁 카인즈가 예원제이 준혁 은기로 돌아왔네요. 조만간 맞습니다. 또 이토록 보통의 또 볼 예정이라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역할로서의 모습을 맞아요. 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준우님은 헐 준혁이 형 같이 군 생활했던 공군 나오셨어요? 와, 제가 721기인데 선임이네요. 세상에. 둘, 셋. 기억하시냐고. 기억하죠. 준우가 몸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항상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네, 인사만 해주세요. 준우야, 반갑다. 좋은 분이셨던 거죠? 아, 그럼요. 네. 아, 저희 다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치? 갑자기 또 DP가 생각나가지고 네. 아, 거기까지 좋은 분이셨다고. 네. 그럼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삼공공님이 친구랑 공연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가 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배우 같아 이랬더니 준혁 배우님이셨다고. 오. 아, 이 목격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요. 굉장히 많네요. 역시 대학로 좋아 청년이어서. 그냥, 네. 그냥 공연하러 가는 거였는데. 그냥 괜히 계속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들으려고. 네, 일부러 신뢰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믿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너무 재밌었는데 벌써 광고 들을 시간이래요. 짧네요. 짧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 11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예매 가능해요. 대학로에 있는 예스24 스테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토록 보통의 보러 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토록 보통의 오늘 또 넘버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네. 네. 이토록 보통이 정말 반전의 반전. 그리고 정말 보고 있으면 빠져드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꼭 극장에 오셔서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끝곡은 우리 예원 씨의 추천곡입니다. 콜드의 미술관에서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 네,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준혁 씨 또 나오세요. 미술관에서 널 처음 봤을 때 너가 나의 곁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거리를 둔 채 멍하니 쳐다봐 두 발은 땅에 묶인 듯 너와 나만 빼고 다 멈춰버렸네 서로의 감정은 에러